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주최하는 제14차 의료선교대회가 다음 달 8일 분당 만나교회에서 진행됩니다. 대회장 박상은 장로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는 광복 70년이자 국내 기독교 선교 1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의료선교대회를 통해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는 교회와 의료선교단체 등 8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989년부터 2년마다 의료선교대회를 열어 의료선교인력을 양성해 오고 있습니다. 의료선교.